엄마로 엄마로 못생긴 삼식이 끝났어. 먹을 때 얘가 삼식이라고. 이 면탕에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올라가고 삼식이. 삼식이? 네, 죽임이 사촌. 죽임이란 사는 기고. 삼식이는 거기 매운탕에는 정말 맛있거든. 삼식이가 있습니까? 이게 삼식, 왜 삼식이야? 원래 이름은 탱수. 2만 원 주시면 되겠네. 왜? 2만 원. 2만 원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 그 주먹이라고 있어. 네. 저거 삼식이하고 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거기 독이 있어가지고 잘 못 만지면 손이 쓰이든지 이러면 막 붓고. 아, 근데 그게 참 맛있어요. 거기 숟갓 넣고 저것도 숟갓 좀 넣고 해놓으면 맛있어. 못생긴 삼식이. 못생긴 삼식이. 삼식이 다른 이름이. 못생긴 삼 못생긴 삼식이. 삼식이가 토영에는 옛날부터 쑥임이라는 생선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닮았는데 네. 걔는 독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 따라. 이리 잡으면 싸면 손이 막 부어요. 그게 참 정말 맛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쑥이리가 없어지고 얘가 삼식이라고 네. 이름도 사람 이름 같아요. 참 못났잖아요. 이 면탕에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래 오늘 가니까 이 삼식이가 있어서 샀습니다. 아주... 쑥갓이 참 좋는데 쑥갓이 꽃도 예쁘고 쑥갓은 이거 이게 반찬 없을 때는 이런 거 다듬어 갖고 초장 맛있게 해서 무침으로 맛있어요. 아. 줄기 굵은 거 이런 거 안 쓰는 건가요? 예, 안 써요. 입맛 질기잖아요. 질기기 때문에 매운탕은 물부터 끓여야 됩니다. 아, 물부터 끓이는 거죠? 물부터 끓여가지고 잠시만요. 이제 삼식이 들어갑니다. 삼식 맛있어요, 얘가. 파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시원하고 그리고 소금간 소금으로 간하고 진간도 색깔이 나게 중국에 넣고 한 스푼 끓여 놓고 이 마늘은 나중에 들어가야 돼. 응. 이제 마늘씨 다진 거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아, 다 끓이고 나서 또 넣는다. 예, 다 끓이고 나서 이어야 됩니다. 일찍이 너무 맛이 없어요. 맛이 안 어우러져. 고기를 한 마리 뚫으면 좋구나. 쑥이미로 한 거하고 맛이 달라요? 예, 이거는 쑥이미는 시원한 맛이 있는데 이거는 시원한 맛은 없어. 그래도 쑥이미가 비싸니까 대신으로 이걸 다 끓여 먹었거든. 삼식이를. 아, 쑥이미가 더 비싸요? 예, 비싸요. 맛이 쑥이미 맛하고 모양은 같아 보여도 맛이 다 달라요. 토형 사람들은 삼식 이거 처음에는 먹을지 몰랐어요. 먹을지 모르는 게 아니고 직업을 안 했지. 다른 게 많으니까.
숙임이가 많이 나니까 숙임은 네. 그것만 먹었지. 삼색이게는 그 소대 있잖아요. 네. 요즘 소대라 하는 요즘에 되니까 소대를 하지. 통영에는 가자미 먹지 소대 안 먹었잖아. 이런 생선 축에도 안 끼어졌다고. 아, 다 끓이고 나서 이 그래, 다 끓이고 나서 먹을 때. 와, 듬뿍 들어가네. 네, 듬뿍 쑥갓이 맛있어 이게 이런 거. 쑥갓 숨이 죽을 정도만. 네, 숨이 죽. 생것도 먹는 거. 엄마로부터